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은 지금 폼을 재고 있었던 거죠. 너네가 왔으니 뭐 아쉬운 게 너네가 아니냐. 한일회담 해놓고 왔는데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평화선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일본에선 한방 맞았습니다. 왜 일본 입장에서 한방 맞았나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일본은 지금 뭐를 꿈꾸고 있었나 하면 지금 메가드 라인이 거져 있는데 이 메가드 라인이 곧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메가드 라인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일본은 지금 3해리니까 적어도 그 한국 바다 3해리까지는 일본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 일본은 이제 거의 바다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일본은 갖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죠. 이제 고기도 마음대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 돌아갔던 한국에 적어도 이 한국 연안 3해리까지는 마음 놓고 돌아올 수 있는 지금 단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탁 나온 거죠. 완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참을 끼얹는 거죠. 일본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고 아마 대통 맞은 그런 그 기분으로 이걸 봤을 겁니다.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죠. 그리고 뭐 난리 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즉시 대표부 찾아와서 그거 취소하라. 예? 뭐 난리 났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거기에 대한 그 항의에 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그리고 이제 평화선을 거놓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넘어오는 자들은 이제 그 배들은 납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대응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본이 소위 ABC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1952년 그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선이 나온 지 한 거의 1년 있다가 이제 일본이 그 오로 그 보호선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ABC선인데 그래서 ABC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ABC선을 가지고 일본은 주장하는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3해리 영해 3해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ABC선은 그 우리 평화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경비선하고 일본 경비선하고 이제 무력 충돌로 갈 판입니다. 지금 심각하죠. 지금 1952년 10월입니다. 아직 우린 6.25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는 이번엔 북쪽에 북쪽과 싸우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지금 생각해봐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에 대해 이제 도발을 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경비선들이 충돌할 판이죠. 이 문제가 생겼죠. 가장 문제가 생긴 누구나 하면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두 나라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판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선을 걷습니다. 그 선이 아마 기억에도 새로우실 건데 그게 소위 클라크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크 선이 1952년 10월 달에 부랴부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 그 사령관이죠. 이제 처음엔 맥아더였고 두 번째 리즈웨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클라크였는데 이제 클라크가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선을 넘어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일본 쪽에 통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군사상 목적상 이것은 그 필요한 것이다 하고 한국 편을 든다고 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군사상 이유에서 그 클라크 선을 그었던 그래서 클라크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우리 쪽에서는 이 클라크선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선보다 훨씬 안쪽에 거집니다.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 다 이 클라크선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도 사실은 반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화선이 있는데 평화선보다 조금 안으로 그어졌지만 그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일본은 좀 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거죠. 그 클라크선은 거의 그 메가다선이 중복되고 또 평화선보다는 뭐 조금 안쪽이지만 그래도 바다에 선을 그어서 그어주니까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이 이제 일본에게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만을 표시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쟁 상황이고. 그래서 그만 ABC선은 우야무야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선, 그러나 평화선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평화선에 대해서 클라크선이 사실은 그런 의도가 미국은 없었지만은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평화선이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니까 일본 쪽으로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납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납포 연인은 총 인원이 나중에 한 2,000명 정도, 연인원 한 2,000명 정도 일본 어부들이 그 잡혀왔고 배는 뭐 수백 척의 배가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 이걸 그냥 다 같은 우방인데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1953년도 휴전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그 한일 회담이 진행되다가 요 휴전 회담이 그 체결되기 직전에 제 2차 한일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그 평화선을 어쨌든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제 2차 한일 회담이 있었는데 한일 회담이 있어서 뭐 조금 얘기하다가 그만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크 라인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평화선도 당연히 무력화 될 거다. 그렇다면 뭐 이 휴전, 이 평화회담 조금 두고 볼 일 아닙니까? 그죠? 국제사회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일본은 교묘하게 이거 다시 중단시킵니다. 한일회담. 그래서 한일회담은 휴전회담이 체결되면서 다시 중단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빠진 거죠. 그럼 53년 그렇게 해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말이죠. 우리 그리고 계속 우리는 납포하고 일본 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해서 53년도 제가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53년대는 그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그 초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수상하고 만나서 두 나라가 좀 합의를 해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갔는데 아직 국교와 그 정상화되지 않은 입장이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클라크 사령관의 초청 형식으로 가서 유엔 사령관의 초청 형식으로 가서 그 일본 그때 공항에는 일본 외무장관도 나왔는데 일본 외무장관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클라크 장군하고는 인사하고 바로 클라크 그 사령부에 가서 할 법 묻고 만찬에 온 요시다 수상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53년도 그 4월 달에 제2차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일화가 그때 나왔죠. 그때 요시다 수상하고 이승만 대통령 만났는데 뭐 그 호랑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진짜 정확하고 얼마만큼 그 사실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있었다고 하고 없었다고 해서 다 아셔서 제 그 호랑이 그 이야기는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그 이야기도 생겨났던 그 회담이 그 1953년도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뭐 그 일본하고 이제 우리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미국은 더욱이나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 정상화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죠. 그래서 그 제3차 한일 회담이 또 열립니다.